3대2로 옥과 경기를 가면서까지도 이겨서 기분이 정말 오늘은 너무 좋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전제를 두번더 하는데 그런 다전제 경험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승리 너무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이제 정말 저희 선수단 전체 뭐 감독 코치님들 포함해서 너무 진짜 열심히 간절하게 준비했었는데 오늘 사실 지면 탈락이다 보니까 만약에 진다면 그게 좀 너무 기회가 없으니까 억울했었는데 오늘 결국 극적으로 이기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네, 앞으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5세트 뱀픽을 뽑을 때 사실 너무 잘 뽑혔다고 생각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저희가 워낙 유리한 게임을 많이 역전당하다 보니 이제 마음속으로는 한80% 정도 승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이러스를 이제 잡은 만큼 좀 약간 뭐 강력하게 그냥 어필해서 그냥 감독님한테 하고 싶다고 달라고 해서가지고 좀 책임감 있게 막픽이기도 한 만큼 이제 용혁이랑 저랑 좀 미드정글 시너지 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뱀픽 끝나고 이제 그런 설계들 하면서 3렙에 아지를 잡고 네, 그때 좀 승기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당연히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팀들이 다 강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라인에 되게 치우쳐서만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부터 실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되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성훈이에 대한 걱정은 사실 어느 정도 덜어내고서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조언 같은 것든 플레이에 대한 피드백이든 그리고 요행 같은 경우 루시드 선수 같은 경우는 매일 스크림 끝나고 나서 저와 같이 물론 스크림 한 것들을 좀 계속 같이 본다든지 그리고 대회 영상 같은 걸좀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신인인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못 만나본 만큼 그런 상황에서 좀 대응 같은 걸좀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하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런 조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일단 바텀 같은 경우는 2대1을 많이 해서 실력도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라인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콜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좀잘 되고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번 KT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생각을 해보고 조커픽 같은 것들도 물론 연습도 하고 했지만 조커픽들은 대부분 이게 스노볼링 쪽에 특화된 픽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KT랑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후반을 가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체감상으로도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후반 밸류는 챙기려고 하면서도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트는 뱀픽을 트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됐었고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연습도 했었어가지고도 잘 됐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저희가 다 같이 실력이 늘어서 잘해준 선수들과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그런 준비를 해주신 버블링 코치님과 송 코치님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뱀픽 할 때도 실제로 송 코치님이 되게 많은 위로가 되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뱀픽의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잘 짜주셔서 좀 플레이하기 편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드 라이너 입장에서는 뭐 계속 하기 편한 픽만 제가 했던 것 같아서 좀 전체적으로 저희 선수들이 하기 편한 뱀픽을 잘 쥐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렉사이 같은 경우는 이번 패치에 입고 나서 좀 바뀌었었어가지고 이제 연습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켄겐 선수가
그런 반복적인 1대1들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구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잘 알아와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얘기하거나 준비하기 되게 쉬웠고, 그래서 킹계 선수가 가장 늦게까지도 1대1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주 성실하고 잘하고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맥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조금 미심쩍었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그 픽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는데, 그런 장점이 오늘 같은 경우는 KT를 상대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지르 생긴 게 되게 미드 입장에서는 큰 것 같고, 저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는 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따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KT전을 준비하면서 요 근래에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KT 상대로 제가 이제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 보통 이제 게임을 하는 스태프가 있고 안 하는 스태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보통 이제 생각과 상상을 많이 하면서 상대편과 비교를 하면서 가늠을 많이 해보는데, 맨 처음에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되게 승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늠을 하면서 하는데, 이번 젠지전은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대편과 잘 비교를 해서 생각을 잘 해보고 가늠해보고 저희가 좋은 뱀픽과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죽이러 갔지만 제가 죽었지만 이번엔 살아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은 좀 다르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중간중간 있는 과정들에서 비슷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해본다고 플레이오프 전에 있는 경기에서 많이 졌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덕분에도 플레이오프를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김으로써 제가 한 말을 좀 지킨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준 선수들 너무 고맙고, 코칭 스태프도 코칭 스태프도 너무 고맙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플레이오프 하기 직전까지 이제 정규 시즌 할 때 연패도 하고 이제 경기력도 매우 안 좋았다 보니까 팬분들을 이제 기쁘게 해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기회는 있었는데 그걸 못 살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플레이오프 승리하면서 팬분들을 기쁘게 해드려서 정말 저도 뿌듯한 것 같고, 뭐 남은 경기들도 최대한 팬분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